2016 KB국민은행 퓨처스 리그 8라운드 4경기입니다. 네, 3국 속기 대국은 박시열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SK엔크린이 1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1국 장고 대국입니다. 이제 좀 파란만장한 대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흙이 뚫었네요. 예, 뭐 이곳을 백이 둔 이상 흙도 여기서 어설프게 그냥 응수하면은 집 부족증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백이 여기 흙돌 다섯 점을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수치고 있고 잡으니까 막고 이곳을 두었는데요. 여기는 하나 더 놔야 그렇죠. 됩니다. 여기 두지 않고 만약에 백에게 이곳을 허용하게 되면 네. 이 다섯, 뚫는 것이 아무 여섯. 힘을 못 받아요. 아, 그렇게요. 약간 능동적으로 두는데요. 이래도 여기 다 잡았다는 건가요? 맛이 없다면 집으로는 득이 되죠? 예, 득이죠. 이렇게 잡은 것보단. 백도 여기서는 큰 자리는 이곳 아주 큰 자리고요. 여기 자치는 자리가 훨씬 두텁고요. 보통 예, 프로들이 두터운 자리를 선택할 때는 형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곳을 젖혀놓고 보니까 이제는 흙이 빵따낸 게 두터움이라고도 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돌이 뭐 빵 때려냈을 때 아까는 아주 두터워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흙이 상당히 얇아졌어요. 네. 사실 하변 공방은 한눈에 보기에는 백이 불리해 마지막. 보였거든요. 하나, 둘, 제가 보기에는 셋, 이 단수 친 수로는 왜 찌르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이 잡혀도요? 왜냐하면 아까 이곳을 이렇게 두더라도 뭐 따로 빠져나가면 또 되거든요. 이 두 점 잡은 것이 이 지금 도로 잡힌 것과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 집은 지금 흙이 상당히 따라 붙었어요. 여기 10집, 17, 20, 28, 한 여기 좀 맛이 나빠서 그렇지 집으로 다 봐주면 40집 정도 나고요. 여기 8집, 여기는 13, 14집 나죠. 그럼 흙이 60집이 일단 넘죠. 10집, 20집, 30집, 40집. 여기 맛이 없다면 하지만 지금 개괄을 해보니까 형세 판단을 해보니까 흙집이 많이 나긴 많이 나네요. 이 백귀가 흙기로 바뀌면서 집으로 거의 한 20집 이상의 흙이 집이 불어났거든요. 안팎으로 보면 더 난 거죠? 예, 그렇죠. 물론 백이 여기도 빵 때리고 이곳 젖히면서 전체적으로는 두터움이 이제 백이 훨씬 두터워졌는데 집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흙은 이 석점까지 죽이더라도 선수로 빨리 처리하고 이곳을 두고 싶을 거예요. 여기 뭐 백이 이곳 둔 것과 안팎으로 계산해보면 20집 이상 되는 자리거든요. 예, 이곳은 흙이 끊을 수밖에 없고요. 백도 어딘가로 단수 치면 큰일 납니다. 이곳 끊겨서 네. 이 두 점이 잡히죠. 그러면 백은 이곳을 젖혀놓고 이곳을 잇겠다는 뜻이죠. 어쩌면 이곳을 잃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 흑돌을 잡으러 갈 때 이 넉점은 확실치 않지만 맞지만. 이 전체를 잡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넉점은 큰 의미가 세. 없다고 보고 이곳을 잃을 수도 있죠. 자충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약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둬서 이 돌을 압박할 수 있고 잘못하면 흙이 집은 많지만 여기서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요. 좀 안전한 길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되면 흙이 다음에 여기 돌파를 할 때 이 한 점이 거의 잡혔습니다. 살아나갈 수는 있지만 그러면 흙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넉점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백이 이슬은 이쪽으로 이어서 두는 것이 흙이 훨씬 압박감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기서는 백이 밀어서 행마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한 칸 뛰어서 행마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밀어서 행마하기에는 일단 머리를 얻어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행마할 수도 있지만 밀어서 행마를 하네요. 두 점 머리는 아프지만 이렇게 두면 붙이는 거 성립 안 하죠. 여기가 자충 형태이기 때문에 젖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끊는 것은 이쪽에 다친다 뭐 그런 건가요? 그러면 혹시 흑도들을 늘어서 행말해야 되나요? 늘 수도 있겠네요. 꼭 젖힌 두 점머리를 두들기는 것이 뭐 능사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쪽을 먼저 물어봅니까? 네, 홍기표 선수 아무리 봐도 여기 이은수는 실수예요. 이쪽으로 이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두면 이렇게 둬서 다섯 점이 살아 넉 점이 살아가게 되면 이 끊다가 난리 납니다. 이렇게 되면 백돌이 잡히고요. 이렇게 두게 되면 이 백돌도 못 살아 있죠. 그러면 이곳을 이렇게 둬야 되는데 흙이 일단은 2교환만 하더라도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살리는 수도 좀 남아있고요. 두터워지면 뭐 여기 들여다보는 맛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여기 이은수 홍기표 선수 어쩌면 상당히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안형이 많이 다르기 하나, 때문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길 나가요? 예. 이렇게 두면 이곳 두고요. 두면 이곳을 잡겠다는 거죠. 여기는 이곳을 끊어도 이곳을 두게 되면 네. 뭐 이런 곳은 선수가 될지 모르지만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흙은 이곳이나 이제 이곳이 절대 선수입니다. 흙의 안형을 없애는 수였네요. 예. 홍기표 선수는 이곳 찌를 때 이곳을 나갈 생각으로 이곳을 이었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이제는 백도 이렇게 두기도 좀 아깝네요. 어쩌면은 그냥 빈 삼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게 되면 흙도 여기에 돌이 좀 듣기 때문에 이 돌이 약해지더라도 이곳을 일단 살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단수가 선수라 거의 완벽하게 살아있죠. 빈상각을 할지 뛰는 게 정수일지. 마지막 하나 둘 이국 장고대국을 열심히 보고 있는 사이에 이국 장고대국도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 대국 함께 보시죠. 아, 지금 구화 쪽을 백이 둔 건가요? 흙은 하변을. 예, 이국 장고대국은 이곳을 돌파를 하고. 네. 백이 여기를 붙여서 귀를 내어주고 그 대신 이 한 점을 때려내면서 여기가 상당히 두터워졌어요. 그리고 이곳을 두고 받을 때 여기를 가르면서 역습을 들어간 거죠. 지금 이 흙돌 전체도 아까 전에는 상당히 두터운 형태였는데 이 돌과 갈라지게 되면 흙이 이곳을 이 석점이 잡히지는 않지만 악수 교환을 하면서 백을 두텁게 해주면 여기도 상당히 시달릴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여섯, 이국 장고대국도 일곱, 난전인 여덟, 것 같습니다. 아홉. 예, 여기를 교환했죠. 만에 하나 여기 이제 끊어질 때 확실하게 끊어지는 것을 여기 끊어지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건데요. 과연 여기서 백이 이곳을 안 받고 이 석점을 잡으러 가는 것을 연구해 볼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 홍기표, 황지현 선수 봐도 이곳을 두니까 단추 쳐서 쭉 밀어버렸어요. 네. 한 점을 잡는 것이 아니고요. 이곳을 잡으면서 공배를 하나 늦춰놓게 되면 백이 이쪽을 끊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백이 이쪽 끊는 것은 쉽지 않죠. 이곳 두고 이곳 절대 선수의 교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막게 되면 백은 세수인데 이 돌은 세수가 넘죠. 백이 큰일 납니다. 그럼 이쪽 끊을 수는 없고요. 이쪽을 둬야, 이쪽으로 둬야 되는데 이것도 마지막 백이 여기를 둘 겨를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흙이 그럼 여기서 접전을 펼치고 선수를 뽑아서 이곳까지 두게 되면 양쪽을 다 타게 하는. 예, 백도 입구자로 뒀네요. 뭔가 좋은 수처럼 보이는데요. 예, 이영진 선수 안 받았죠. 예, 이곳 받지 않고 밀었고요. 흙도 이곳 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안정을 취했고 백이 이곳을 둔 장면입니다. 뭐 둘이서 상당히 속도가 빠른데요. 뭔가 이런 것 같아요. 이 돌이 죽겠느냐? 죽지 않는다. 뭔가 그러고 백은 여기 뒀을 때 이곳 빠르게 둔 것은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서로 바둑은 이제 수담이라고 하는데 말은 안 하지만 자기 의사표현을 하면서 두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돌로서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황지현 선수
이곳을 잡으면서 이제 이 돌이 완벽하게 살았고요. 이 돌만 타게 하면 돼요. 이런 거 뛸 때 예, 타게만 하면 되는데 과연 타게가 쉽게 될지. 예, 1국 장고대국과 2국 장고대국 두 판 다 백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느낌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1국 장고대국은 예, 이쪽 사활이 승부인 것처럼 보이고요. 이 바둑은 백이 이곳을 꼭 잡지 않더라도 집으로서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피해 없이 흙이 산다면 예, 여기 백이 집으로 좀 손해봤기 때문에 흙이 집으로 약간 앞서지 않을까 싶고요. 백도 여기도를 좀 압박을 해서 좀 이득을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황지현 선수는 그냥 이곳을 뒀어요. 이곳 빠지는 것을 선수로 당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본 것 같은데 백이 이거 확 막아버리면 안 됩니까? 이곳 막게 되면 여긴 집으로 아주 크진 않지만 여기가 선수로 듣지 않기 때문에 여기 거의 다 집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단수 칠 때 백이 여기를 잇는 것이 아니고 이 돌을 사는 데만 주력하면 됩니다. 예, 그것을 찔렀다는 것은 이렇게 두겠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걸 찌르지 않고 젖히면 흙이 이 한 점을 잡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쪽을 돌파하더라도 이 빵 때린 이 형태를 잡게 되면 네. 귀보다도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지금 미리 하나 찔러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5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지금 마지막 초읽기 속에 이영진 선수가 최현채 선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조금 탄력이 붙었나요? 예, 당연히 이제 백이 후수로 이곳을 하나 받은 거니까요. 계속 압박을 했으면 네. 흙도 위험하지만 백도 이제 좀 모험이죠. 왜냐하면은 만에 하나 후수라도 뽑게 돼서 이곳을 흙에게 허용하게 되면은 뭐 집으로 거의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받았고. 또 이제는 확실하게 살아두는 거죠. 이제는 뭐 큰 위험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계속해서 흙을 압박하려면 이곳을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느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둬서 이곳을 넘어가면서 흙집이 많이 불게 되고 백은 이곳을 넘어야 되는데 백도 돌이 떴죠. 그러면 예, 흙이 이 백의 미생을 그래도 조금 압박하면서 살게 되면 여기 집을 좀 벌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의도로 최현재 선수도 이것을 붙인 것 같아요.
제국 장고대국 흑 중앙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맛은 나쁜데요. 될 것 같은데. 이어서. 흑이 집으로는 여섯, 많이 따라 붙었어요. 받으면 이곳까지 들여다보고 여기가 커서 여기를 받아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개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여기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50초. 아홉, 하나, 둘, 위험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예, 방금 그 황재현 선수의 제스처를 보고 생각났는데 오늘 응시배 일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서로 두 번을 다 사용을 하고요. 예. 마지막 벌점을 한 번 더 받게 되면 바둑을 100집을 이겨도 소용이 없죠. 시간패로 아웃됩니다. 네. 그래서 박정환 선수가 시간이 거의 없어서 바둑을 왼손으로 뒀다 그래요. 시계가 흙의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왼손으로 갖다 놓고 오른손으로 시계를 눌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두고 오른손으로 누르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저도 프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바둑을 간혹 보게 되는데 왼손으로 두고 오른손으로 시계를 누르는 것이 0. 몇 초 정도 차이가 나요. 물론 오른손으로 두고 오른손으로 눌러도 1초가 안 갈 때도 있어요. 빠르게 두면 상대가 응수할 때 거의 바로 노타임으로 두게 되면 하지만 뭐 몇십 초 안 남았거나 그러면 그 0. 몇 초 차이도 크죠. 그렇죠. 뭐 지금 올림픽 시즌인데 뭐 올림픽 기록 경기하는 느낌입니다. 뭐 0. 몇 초 나오고 그런 거 보면. 네, 응시배는 룰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네. 2국보다는 1국이 좀 더 치열해 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황재현 선수는 이번 시즌에 4승 2패를 기록 중인데요. 개인 순위 7위입니다. 예, 이곳을 때리니까 이곳을 젖혀놓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다섯. 여기를 끊지 않으면 일곱, 악수가 될 수도 여덟, 있어요. 이 손은. 아홉. 아 거기까지요? 지금 여기가 절대 선수인데 그럼 이렇게만 둬도 차단이 되거든요. 여기서 살 수 있다 네. 뭐 그런 뜻인가 봅니다. 예, 여기도 이런 데 붙인다던가 하는 것이 맛이 나쁘기 때문에 홍기표 선수도 지금 뭔가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 집이 상변 쪽에 연결이 되면서 집이 나는 거는 만만치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물론 여기 중앙집이 크긴 합니다만 맛이 나빠서 수가 날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은 이쪽을 이을지 아니면 쉬운 그림은 이거거든요. 단수치고 이곳을 씌워서 이 한 점을 잡게 되면 완벽하게 살아있죠. 이제는 엄청 두터워졌어요. 이 돌이 이 돌과 다 연결이 되면서 예, 완벽한 형태가 됐고요. 여기 혹시 무슨 맛이 없나요? 황지연 선수도 수익기가 빠른 기사이기 때문에 백은 이곳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끊어도 예, 이 한 점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또 먹여치게 되면 때리면 하지만, 백이 때릴 수 있고 하나, 이쪽을 때리면 둘, 이어놓고 세, 여길 단수치게 되죠. 네, 다섯, 여섯, 그리고 다른 곳을 두게 되는 일곱, 것은 여덟, 끊어서 돌려져 있다고 여덟, 보면 이 한 점이 완벽하게 죽어 있죠. 예, 이렇게 뒀습니다. 아. 저 건드리나요? 네, 조금 노리고 있죠. 그 자리 아주 기분 나빠요. 이렇게 두는 것은 안 되죠. 끊고 이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두는 것은 이렇게 두게 되면 단수 쳐져 있다가 보면 이곳을 들여다봤는데 여기를 이은 꼴이에요. 그 돌 모양이 아주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예, 역시 거기가 좀 기분이 나쁘네요. 여기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홍익표 선수 이 바둑 좀 자꾸 물러서면서 어쩌면 역전을 네. 허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졸기 속에 다음 수 어떤 수가 나올까요? 아, 이었습니다. 네, 정관장 황진단 대 SK 앵크린의 8라운드 4경기. 과연 어떤 팀이 승기를 가져가게 될까요? 잠시 후에 계속 함께 하시죠.